몰라요. 말안 해도 알잖아. 지금 나 매치 채널에서 11티어라고. 10티어가 아니라. 밸런스로. 내일 이렇게 아무도 없다고. 그러니까 내, 나랑 거의 지금 같은 자리 거의 없다고. 사장님의 레이스 한번 볼까? 아니, 투석하면? 아니, 호타랑님하고 2대1을 몇 년 만에 하는 것 같아. 안 했어. 상대판만 해가지고. 아, 그러면, 다우 형, 여기랑 몇판 하고, 허방으로 가자, 이제. 근데 지금 약간 살살 해드리고 있는데. 제가 지금 원래 경기력이 50%만 하고 있는데. 불리해지면은 기어오를게요. 잘하다가 일단 또 빡세겠다. 쩝더라도 근데 그 제 그 유튜브 가시면 오늘 올린 거 있고 스날 스타줄라이 아 스날 스틱 대 후즈 랩통 그 다음에 더드 스틱 대 후즈 랩통 그 다음에 뭐 더드 형이랑 한 거 네 개 올라가 있고 보신 분들 좀 이따가 역대급 밸런스 배치 스틱 강자 대 그리고 더드 진스 스틱 강자 대 엠통 소란 이거 두 개도 올라갑니다. 끈보리는 굿즈를 끌어드릴까요? 아, 내 말을 딱 깨가지고 안 그러네. 이거 형님 골리앗 가자. 원래는 질수가 있어가지고 점수 안 올라가. 여섯시가 두성탈인데 질럿이 나오는게 다르잖아. 이거 원래 원발부터 나와줘야 돼. 왜냐면 여기 링을 아예 안 뽑은 거, 아니, 안 뽑은 거랑, 두성탈이랑, 원발 1 나왔으면 끝났거든요.
그건 없어? 잠깐만. 가스에서 링 훑다는 거 좀 웃겼는데? 상대를 너무 바보로 알았다니까. 어? 저 폭탄이 죽으신 거 아니야? 박으면 못 이길 것 같은데? 제가 말한 변수가 불리하다면 이게 질 수도 있다는 거. 이거 골리앗 쫙 잡고 하나만 계시면 되는 거. 있을 것 같아. 못 죽었으면 불렸는데 좌대 벌었는데. 그거 마린 한 두세 개 뽑아서 오른쪽 미네랄 벙커에 터레 하나 하고, 아 벙커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골리앗 이렇게 컴팩 골리앗 돌리시거나 엠베지 있긴 했어야 될 것 같은데. 이거 벙커를 하면 좋았어요. 벙커
캐릭터 막내 이런. 아, 내가 탈이 저렇게 많은지 모르고 함스퍼 안 했다가 이거 맨날 스포했네.